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멀리서부터 모셨는데요. 먼저 네, 몇 시간 비행하고 오셨죠? 네, 12시간 비행하고 왔습니다. 아, 12시간이요? 네, 정말 멀리서부터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는지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면 모하메드 살라,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에서 오셨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기봉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얘기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먼저 제가 그 기봉이 형 부를게요. 네. 기봉이 형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첫 번째로 입사했던 회사의 그룹 연수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볼게요. 아, 먼저 중동에서 몇 년 거주하셨죠? 중동은 지금 한 5년 좀 되는 것 같아요. 5년이요? 예, 예. 5년을 한 국가에서 거주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집트에 지금 2년째고요. 이집트 2년? 그리고? 요르단에 3년. 요르단 3년. 그리고 이라크에 6개월 있었죠. 아, 이라크는 어떤 계기로? 아, 자이툰 부대 해외 파병. 아, 그렇군요. 이집트에서 살면서의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좋은 점이라 과일이 맛있습니다. 아, 과일이요? 과일이 맛있어요? 네. 네, 과일이 뭐 어떤 과일들이 맛있어요? 수박, 뭐 복숭아, 오렌지, 네, 이런 것들. 그럼 수박 한 통을 치자. 수박 예. 한 통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도 한 3천 원? 와, 네. 엄청 싸네요. 예, 예. 그러면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 솔직하게 어떤가요? 솔직하게 살만합니다. 아, 네, 이제 한국이나 뭐 유럽 아니면 뭐 미국 이런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외국인으로 살 때 많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뭐 밤에 늦게 야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그쵸. 뭐 네.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없고 그런 부분은 좀 제약이 많고 문화생활 같은 것도 좀 문화생활 나면 제약이 많죠. 네. 영화 같은 경우도 네. 뭐 극장 가서 보면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남자 여자 간에 이렇게 키스씬이라 이런 거 만나도 이렇게 편집을 하니까 너는 해외 나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 20년 넘게 살지 않았나? 그쵸, 저 한 20년쯤 살았죠. 근데 너는 다 좋은 나라들이었잖아. 싱가포르, 뭐 네. 스위스, 홍콩, 네, 미국 이런. 네, 맞아요. 저도 20년 넘게 해외 생활했는데 뭐 그쵸? 뭐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이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도 많고 뭐 싱가포르에만 5만 명 있고 미국 학교에는 교포까지 주면은 20%가 한국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럼 미국이나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데는 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크게 불편한 건 없잖아. 막 식당이라든지 네, 다 있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식당들 너무 많고 뭐 싱가포르에는 한국 커뮤니티나 뭐 이런 이 한국 뭐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웬만한 거 다 있고 근데 이집트는 그러면은 교민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한인은 한 천몇백 명 되려나? 아, 교민이 천 명이요? 그러면 한국 식당 같은 게 있어요? 네,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손을 꼽히죠. 아, 그러면 먹는 게 되게 힘들겠네요. 음식은 입에 맞아요? 음식은 제가 생각하기로 중동 음식 하면 뭐 제가 아는 거는 난이랑 그리고 뭐 터키의 케밥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거 맞나요? 비슷비슷해요. 다 뭐 터키, 레반트 네. 쪽 뭐 중동 음식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표 음식 같은 걸 얘기해 주시면? 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믹스드 그릴? 믹스드 그릴? 그러니까 뭐 양고기 네. 이렇게 부위별로 아, 숯불에 구운 거. 네, 맛있을 것 같은데. 짜요. 우리 기준에서 엄청 짜요. 네. 구울 때 소금 좀 안 쳐달라고 얘기는 네. 하는데 네. 대부분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집트는 제가 알기로 땅덩어리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막이어서 네. 엄청 덥다고 들었는데 날씨는 어때요? 날씨 덥죠. 근데 여기가 한국이 더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집트 물가는 어때요? 물가는
전반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이런 건 싸요. 근데 외국인으로 살기에는 또 그렇게 싸지도 않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재료, 그러니까 저희들이 먹는 식재료들, 그러니까 수입한 품목 같은 거요. 그게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뭐 조금 저렴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집트가 여행 제재 국가로 알고 있는데, 뭐 위험하진 않나요? 그게 이제 뭐 최근 몇 년 동안 아랍 혁명 이후에 뭐 테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뭐 여행 다니기에는 위험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막 위험 상황이나 이런 데 처해지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전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집트가 제일 유명한 게 피라미드니까 피라미드는 당연히 가보셨겠고, 그렇죠? 피라미드는 가볼만 한가요? 피라미드 가볼만 합니다. 근데 뭐 피라미드 앞에 KFC가 있거든요. KFC? 바로 앞에 있어요. KFC 2층에서 보면 잘 보여요. 아, 그럼 에어컨 나오는 그 에어컨 바람. 너무 빵빵하고. 아, 그럼 치킨 뜯으면서 피라미드 보면 되겠네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집트 사시면서 중동은 어디 가보셨어요? 중동은 일단 요르단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지역은 중동이니까. 그쵸? 시리아. 시리아 전쟁 국가 아닌가요? 전쟁 전에는 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아, 볼 게 있어요? 시리아 되게 많아요. 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또 뭐 두바이 같은 데도 두바이, 카타르. 아,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이런 데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미생으로 많이 알려진 요르단, 페트라. 페트라요? 요르단에 갈 만한 데 많고, 이집트도 사람들이 피라미드만 생각하는데, 뭐 그렇죠.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거 생각하죠. 피라미드나 뭐 룩소르, 그리고 아부신벨 이쪽 유적지만 생각하시는데, 갈 데가 되게 많습니다. 사막도 있고, 그리고 저기 바닷가 리조트 되게 좋은 데 많아요. 리조트는 좋겠네요. 스쿠버 다이빙이 되게 유명한 나라기 때문에 그 해양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집트 관광 오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동으로 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팁을 준다면? 치안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테러 같은 걸 제외했을 때 오히려 일반적인 치안은 더 안전합니다. 소매치기라든지 뭐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시 무슬림 국가가 더 적거든요. 신기하네. 근데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짧은 반바지를 입는다든지 뭐 그쪽 기준에서 봤을 때 과한 노출이 있으면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많은 시선을 받아요. 그 부분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본인이 돌아다닐 때 더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혼자 다니시는 것보다는 뭐 혼자 여행을 오셨더라도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 같이 맞으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다니시면 나중에 뭐 투어 같은 거라든지 뭐 기념품 살 때도 가격 흥정에도 더 좋고, 바가지를 많이 쓰나요? 바가지가 좀 있죠. 흥정도 좋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국가잖아요. 진짜로 돼지고기가 안 먹나요? 돼지를 안 키워요. 돼지고기가 없어서. 그럼 돼지고기를 그 사람들은 안 먹는 거죠? 안 먹죠. 근데 외국인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 이제 크리스찬이 하는 돼지고기 가게가 이제 냉동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파는 가게가 한 군데 있는데 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무슬림 국가는 뭐 술도 안 팔지 않나요? 어, 팔긴 팔아요. 근데 이제 호텔에 있는 바나 레스토랑에서만 팔아요. 그렇구나. 네. 잘 들었습니다.